하나씩. 김치 종이. 우와. 석박지. 우와. 이거를 거의 이제 나 엄청 좋아. 건더기 위주로 거의 이제 죽 정도로. 네. 네. 근데 저도 너무 좋아하는 반찬들이긴 해요. 그래 일단 갖고 가세요 그냥. 근데 그대로. 자 1차적으로는 염분이 너무 많죠. 아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담궜으니까 조금 줄일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젓갈 종류도 많고 밑반찬이나 이런 것들이 양념이 많아서 네. 염분이 좀 많아 보이고요. 또 하나는 식이섬유는 아주 풍부해요. 네. 근데 단백질이 너무 부족해요. 맞아요. 우리는 오늘 근육을 키우기 위한 거기 때문에 단백질 중에서도 특히 근육을 생성을 하는데 좋은 건 동물성 단백질인데 너무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만 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네. 탄수화물이 많고 단백질 함량이 적어서 먹은 만큼 많이 써줘야 돼요. 탄수화물이 많으면 당 수치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제가 얼핏 보니까 여기에서 부족한 동물성 단백질이 저기에 좀 있어 보이거든요. 옆집에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식단을 나의 이 뛰어난 감각, 나 그럴 줄 알았어. 선생님, 저는 불고기, 불고기, 돼지, 밥, 흑미밥으로. 혹시 심심할까 봐 파김치 갖고 왔고요. 세상에. 저는 합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역시 우리가 같은 반이라 제가 얘기했던 동물성 단백질이 굉장히 네. 풍부하게 들어있고 또 쌀밥보다는 흑미밥 이용해서 당 수치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또 식이섬유도 아주 풍부해서 사실은 동물성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지방도 많이 섭취하게 되거든요. 그때 식이섬유가 지방의 흡수를 좀 막아줘요. 그래서 궁합이 굉장히 잘 맞고요. 여기서 굳이 또 아쉬운 걸 하나만 찾자고 하면 네, 굳이? 이제 가연 학생한테 많았던 식물성 단백질이 또 여기는 없어요. 사실 단백질은 그렇구나. 동물성만 먹거나 식물성만 먹었을 때는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조합해서 같이. 먹으면 좋아서 두 분의 식단이 합쳐지면 아주 완벽할 것 같아요. 궁금해. 너무 귀여워. 저는 요리를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먹는 걸 또 좋아하고 그래서 너무 귀여워. 애기 거 초밥을 사가지고 넣었어요. 초밥 이렇게 팔 때 옆에 샐러드 조금 같이 있지 않았나요? 회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 네, 그렇게만 동물성 단백질? 집중적으로 그쵸? 먹어요. 사실 회가 되게 좋아요. 진짜요? 동물성 단백질인데 회도 물론 이제 종류나 위치에 따라서 지방이 좀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함유되어 있는 지방도 되게 좋은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오메가3가 주로 풍부하게 들어있고 네.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도 질 좋은 단백질도 풍부하게 있어요. 특히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흰살 생선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연어나 내지는 갑각류 같이 다른 종류들을 이용을 함으로써 서로 부족한 아미노산 같은 것들도 채워줄 수가 있어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정말, 아주 좋아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여기는 또 저기랑 그래서 궁합이 잘 맞을 것 같거든요. 한번 또 볼게요. 네. 민망합니다. 네네. 진짜 정말. 평소에 드시는 거죠? 네네 그럼요. 저는 이게 디저트용으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전반적으로 아침 식단으로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게요? 왜냐하면 아침을 많이 거하게 드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사과가 비교적 칼로리가 좀 돼요. 당의 함량이 좀 있는 편인데 당만 있는 게 아니고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특히 껍질째 먹게 되면 이제 펙틴이라는 성분이 배변 활동도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곶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반 우리 이런 생과일보다 이렇게 한번 말리게 되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당이 농축이 돼요. 네, 그래서 일반 분들이 간식으로 소량 드시는 건 괜찮지만 당뇨 있으신 분들은 피하셔야 되고요. 그런 맛 너무 좋아요. 네, 특히 요즘은 이제 곶감 가지고 안에 크림치즈를 넣는다거나 이렇게 견과류 같은 맞아. 것들을 넣어서 하는 간식들의 경우는 견과류가 또 칼로리가 많이 높아요. 불포화 지방산이긴 하지만 지방의 함량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하루에 반 개에서 한 개 정도 양을 좀 제한해서 드셔야 돼요.